오늘 문제 주제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치사하다 싶은 적을 고백해 주시면 선물이 또 갑니다. 내가 생각해도 아휴 내가 참왜 이럴까, 내가 정말 치사하다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샵 1077, 50원 유료 문자,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주시면 되고요. 제가 앞서서 피자 그거 제거 하나도 안 남겨서 서운하다 그랬잖아요. 저도 저대로 해외 나가서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오잖아요. 여기 막 라디오에서도 먹고 맞아. 그런 거를 나는 혼자? 내 방에 어 따로 거실 냉장고에 안 풀고 뮤비 보면서 내가 따로 소리 음악 나도 공개로 나도 소리 나도 공개를 안 해.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들이 모르게 그냥 방에 냉장고가 또 따로 있다는 아니 냉장고 아니어도 그런 과자들은 그쵸. 그냥 보관이 되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따로 그래서 내가 치사한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냥 뭐 자기가 산 건데. 아니, 그래서 나도 물어보지만 답장은 뭐 대답은 답정이야. 정해져 있었어. 저도 지금. 이걸 딱 문자 주셔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치사한가? 내가 다 가족끼리는 좀 나누고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치. 내가 내 장에만 딱 넣어놓고 맛있는 초콜릿이랑 막 이런 거 내가 근데 너무 엄마 입장에서 딱 열어놨는데 딱 하면 그것도 서운하실 것 같아요. 피자만큼. 근데 나는 막 홍콩에서 사온 거 일본에서 사온 거 이런 거 다 내 거야. 근데 좀 날씬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. 나는 그거 상상했을 때. 아, 저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. 약간 이제 개그맨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. 네네, 치사했죠. 술 먹고, 야, 이거 또 타고 가, 택시 타고 왔는데. 아, 택시를 다 줬는데. 인당 너무 많이 준 거 같은 거였어요. 그 다음날, 혹시 10,000원씩 다시 내놓을 수 있냐. 치사하다. 아, 한 번 준 거를. 그러니까 만약에 3만 원씩 5명에서 15만 원이니까, 혹시 10,000원씩 좀 다시. 저도 연습생 때. 아니, 줬다 뺐을 때. 예, 저도 미안하지. 이제 활동할 때 종혁이 형한테 그 이어폰을 선물로 줬어요. 예. 생일이라고. 예. 근데 좀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 이어폰이. 그 남의 떡이 또 커 보이지. 예. 그럼 다시 달라 그랬잖아. 돈으로 주면 안 되냐고. 그러니까 조혁이 형이 야 됐다 이러고. 그럼 다른 선물 안 주고? 돈으로 준다고. 돈으로 준다고. 근데 조혁이 형이 거절했죠.